주말 아침 8시 행여 소리가 날까 조심조심 라면을 끓이는 상필님. 조심조심 하세요. 와이프 애가 좀 자고 있어갖고. 아내가 깨서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뭐라 하죠? 많이 뭐라 합니다. 많이 뭐라요? 네. 라면을 먹다 들키면 날벼락이 떨어진다는데요. 몰래 먹는 라면이 더 맛있는 법이죠. 드디어 아침 해장라면이 쭉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필님, 씹지도 않고 후루룩 목으로 넘기는 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드시는 거 아니에요? 면이 펴서가지고 빨리 먹어야 된다, 라면은. 근데 딴 사람은 다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아닌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이래야 좀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면발의 그 이게 딱 묶으면서 치면서 이 라면의 그 짭짤한 국물이 뇌를 자극시켜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먹고 나면 항상 피곤하고 졸립다는 상필님. 먹자마자 소파에 눕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무사히 넘어갈까요? 뭐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냄새 나잖아. 라면 먹었잖아. 여쭈아시오 먹고 안 버린 게 냄새는 숨길 수 없죠. 라면 때문에 20kg 찐 35살 윤상필이라고 합니다. 면을 너무 좋아하는 남편과 살고 있는 김미주라고 합니다. 눈을 지금 감는다면 생을 떠난다면 제일 먹고 싶은 음식들 1, 2, 3등을 이제 뽑아왔는데요. 3위인 이제 햄버거는 참 완벽한 음식물 같아요. 이제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이제 빵도 있어가지고 이제 어묵국수는 딱 회사에서 술 한잔 하거나 딱 집에 혼자 집에 갈 때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해장에도 딱 좋고요. 야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건 라면인데 아 이거는 이제 형언할 수 없는 식품인 것 같아요. 라면 먹을래 오마카세 갈라 하면 라면 먹습니다. 라면을 절대 못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맞다. 아침 10시 또 밀가루 음식인 햄버거를 배달시켰는데요. 잘한데. 이게 진짜 아침 식사라네요. 좀 전에 라면을 먹었는데 상필님 설마 또 배가 고픈 건 아니죠? 이 정제된 밀가루와 관련된 거짓 배고픔이 있습니다. 우리 뇌와 우리 몸은 혈당이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것이 혈당이 떨어졌으니 다시 음식을 먹어라라고 하는 거짓 배고픔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착각해서 또 먹게 되니까 결국 살이 찌고 비만에 이르게 됩니다. 그건 뭔가요? 아, 제 고혈압약하고 통풍약인데요. 아침 식전에 이제 먹으러 한다고 좀 늦었네요. 상필님, 올해 나이 35살인데요. 작년 말부터 고혈압약을, 올해 통풍약을 복용 중입니다. 사실 이것도 걱정이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당뇨를 이제 걸리셨었는데 당뇨도 이제 앞으로 좀 걱정이 좀 되고 아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낫다가 나은 건데 최근엔 없던 피부병까지 몸을 괴롭힙니다. 좀 몸에서 이상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상필님이 병원을 찾아 현재 건강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병원에 오기 전 또 하나 중요한 검사를 했죠.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하루 동안 생활했는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다. 혈당 스파이크 현상은 우리 몸에 당을 조절하고 있는 기전, 기계가 고장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당은 혈액 속에 흐르는 당분의 양으로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혈당은 매 순간 오르고 내리지만 변동폭은 완만해야 하죠.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1시간 후 혈당이 140을 넘을 경우, 어떤 음식을 먹기 전과 후의 혈당 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바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식단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래프인데요. 시간에 상관없이 평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의 주인공은 바로 접니다. 혈당 스파이크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달리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건강한 사람의 혈당 그래프는 변동폭이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혈당 스파이크를 보이는 윤상필님의 연속 혈당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상필님이 어떤 음식에 혈당 스파이크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볼까요? 아침에 라면 두 그릇을 먹고 약 1시간 후 혈당은 175까지 올라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핫케이크, 감자튀김, 치킨버거 드시고 나서 피크를 하고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공부이 됐다가 또 쭉 올라가죠. 점심 식사로 짜장면과 짬뽕을 먹고 난 후 혈당은 다시 치솟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당뇨가 코앞에 온 사람들이 이런 걸 보입니다.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갑자기 너무 걱정이 되네요. 공복 혈당은 108이 나왔어요. 윤상필님 또래면 100을 넘을 일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안 좋네요. 윤상필님 나이에 평균 당화혈색소는 5.1이에요. 윤상필님은 5.6입니다. 5.8부터 전당뇨입니다. 다행히 아직 당뇨 전 단계는 아닌데요. 혈액검사를 보면 당화혈색소도 그리고 공복혈당도 정상에 가깝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이 베타세포가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사력을 다해서 인슐린 분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마지막 단계가 끝나면 바로 당뇨로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담배도 끊었는데 라면은 못 끊겠어요. 이제 한 2, 3일 차까지는 견뎌는데 밤중에 제가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그럼 한 2, 3일 라면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많이 마음이 좀 급해지고 불필요 없는 짜증도 많이 나고 온갖 짜증이 다 나더라고요. 우리 뇌는 밀가루와 같은 탄수화물이 주는 쾌락을 잊지 못해 도파민을 대량 분비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의 환자분들의 머리 MRI를 촬영해보면 아주 특이한 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약 중독자의 뇌와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의 뇌 MRI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도파민으로 인해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윤상필님, 정말 못 참겠다. 네. 라면을 진짜 먹어야겠다. 네. 그러면 드셔도 되는 라면이 있습니다. 도저히 참기 어려울 때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수 있도록 처방한 라면인데요. 자, 대체 무슨 라면일까요? 제가 먹던 라면하고 맛이 똑같은데요. 그러게, 괜찮은데? 바로 식초 라면입니다. 비법은 식초 한 스푼. 식초는 포도당이 단순당으로 해서 흡수가 될 때 흡수를 저해시키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감 조금 생겼습니다. 이유는? 오늘 솔루션을 주셨던 음식들이 꽤나 맛있었습니다. 밀가루 끊기 8일째 되는 날, 밤 9시. 아유, 맛있겠네. 진짜 맛있겠네. 상필님, 위험한데요? 그것도 무슨 라면 먹는 걸 이렇게 나오냐. 아, 위기 상황 발생입니다. 오이로 애써 마음을 달래보는데요. 배가 허하네요. 뭐 좀 먹고 싶은데
아, 안 돼요, 상필님. 오늘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요? 안 돼! 냄새만 맡는 겁니까? 아, 정말 고소한 냄새가. 웃고 싶네요, 나면이. 얼큰하고 짜고. 아, 위험한데요. 쫄깃쫄깃. 사랑하는 라면 대신 운동을 선택한 상필님, 잘했어요. 확실히 저녁이 제일, 유혹이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아우, 지금이 더 힘들어. 라면은, 아, 생각도 안 나요. 아이고, 아이고, 건강해지자. 오늘의 땀과 노력을 건강한 몸으로 되돌려 받을 날이 곧 올 겁니다. 거의 당뇨 전 단계 코앞까지 왔던 윤상필님. 윤상필님의 진폭이 어땠죠? 롤러코스터죠. 롤러코스터 기억나시죠?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볼까요? 네네. 어떻죠? 어때요? 와, 되게 평평하네요. 그렇죠? 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며 급격히 오르내리던 혈당이 잔잔해졌습니다. 평균도 중요하지만 진폭이 적어야 한다. 이 우리 뇌는 작은 진폭의 도파민 변화에도 행복감을 느껴요. 인슐린 수치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실제로 솔루션 전에 인슐린 수치는 24.06, 초기 24.06에서 9.68이 나왔습니다. 우와, 많이 줄었네요. 와, 몸무게 거의 7kg 정도가 빠지십니다. 내장 지방 152에서 106으로 떨어졌어요. 3주 만에 내장 지방이 152에서 106으로 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와, 밀가루만 끊었을 뿐이거든요. 그냥 바뀌더라고요. 정말 누구라도 이 방법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